오늘도 수면제 드시고 일찍 주무시라고요? 미리 시차 적응하고 좋잖아요. 아직 날이 이렇게 환한데요.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해요, 장기석. 그래도 저녁은 드시고 푹 자고 양질의 아침 먹으려고요. 네, 준비하겠습니다. 양질의 아침이란 말 이해한 거죠? 네, 그럼요. 수고했어요. 내일 봐요. 네. 제가 비서긴 한데요. 업무 외 시간에 개인 시간을 또 대표님이랑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. 혼자서 너무 신난 거 아닌가? 난 심심한데. 하루쯤은 심심해도 괜찮다고 봅니다. 사표 쓸 각오로 하는 소리죠? 아, 또 시작. 야! 내가 사직서를 100만 번 써도 수리도 안 해줘서 왜 맨날 협박하냐? 심심하니까 협박하지. 아, 진짜 또라이. 그러니까 놀아줘. 내 말이. 나 좀 놀자, 차수연. 그래요. 재밌게 놀고 내일 이코노미 타고 오세요. 야! 너 진짜 이럴 거야? 누구 심장 터져 죽는 걸 볼 거냐고, 이 기집애야! 나 찾았어요. 전화는 왜 안 받아, 도대체? 잃어버렸어요. 맘 약해져서 놀아주러 왔더니 수면제 통은 열려있고 사람은 없고... 나도 혼자서 잘 놀아요, 장비서. 내가 아바나 구석구석 뛰어다닐지 꿈에도 몰랐거든? 그 신발은 또 뭐야, 도대체? 내 구두. 숨이 나와? 미진아, 나 신데렐라인가 봐. 정신 차려, 기집애야. 누구랑 통화하면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요? 견적이 딱 봐도 여친입니다. 견적 매번 틀리잖아요. 연애 쪽은 100%니까요. 여친이네, 여친. 표정 보니까. 연애 시작한 지 한 35일 차? 장비서. 네, 대표님.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물어보면 별론가요? 반말로 대답해도 되나요? 하지 마세요. 아, 옛날 해맑은 또라이 차수현 같다고. 내가 또라이니? 알았어. 4차원이라고 하자. 그게 그거잖아. 야, 나 학교 째고 콘서트 갔을 때 담임한테 박살날 뻔했는데 니 덕에 살았잖아. 기억 안 나? 전교 1등 모범생 차수현도 학교 째고 콘서트 보러 갈 줄 누가 알았겠어? 너 봐서 조용하게 넘어갔잖아. 그랬었나? 남녀이 같다. 낯설어.